안녕하세요. 노르모이선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군으로 나왔는데요. 폭이 드문 아주 잘 지어진 한옥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달려가서 어떤 집인지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은 됐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오늘 임장 나온 곳을 도착을 했는데요. 아, 여기 잘 지어져 있는 이 한옥집입니다. 여기 아주 조망이 끝내주네요. 조망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요 서랍으로 진 집은 같이 경매가 나왔는데, 요거는 낙찰이 됐고요. 요 부분이 유찰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곳이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221-12번인데요. 이 대지가 지금 216.95평이고 건축물이 52평입니다. 이 토지 일괄 매각이고요. 아, 아주 집은 한옥 어떠신가요? 한옥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가격도 지금 1억 2천만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가 1억 2천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 갖고 집만 지어도 1억 2천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시외 건물 이것도 포함이고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같은 건물인데 이게 따로따로 지금 경매에 나와가지고 이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은 지금 경매가 낙찰이 됐고요. 이 부분만 좀 낙찰이 안 됐습니다. 여기 낙찰 받은 분이 낙찰을 받으면은 어차피 이걸 다 써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분이 받으시면 요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정문도 이렇게 출입문도 따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개연성이 있네요. 자, 일단은 집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딱 뒤에 아주 대단하게 해놨네요. 자, 뒤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안쪽을 볼 수 있나요? 아, 여기는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로 이렇게 돼 있네요. 뒤에 요 창고도 일괄 매각입니다. 요 뒤쪽으로 이렇게 이 건축을 했던 사람 집인가요? 아주 집은 잘 지었네요. 야, 뒤에 석축도 아주 묵직하게 쌓아놓고 이렇게 한옥을 잘 지었네요. 이 테크하고 요 위쪽으로도 또 올라가는 토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기획적으로 토지 조성을 해서 이 전원주택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토지 조성을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렇게 지금 안에는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창문이 요렇게 돼 있고 안에 다시 또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 튼튼하게 집은 아주 튼튼하게 지었네요. 여기에 실내도 덮고 있겠군요. 실례합니다. 잠깐 영상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집을 잘 지었어요. 아주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드레스룸도 이렇게 해놨고요. 이 방 하나, 이 거실 겸 주방인데요. 거실 겸 주방.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여기 화장실. 화장실은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화장실은 생각보다 조금 좁네요. 화장실은 조금 좁고, 지금 여기는 여기는 다용도실 세탁기 같은 거 놓고,
다용도실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든 공간이네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요 싱크대, 주방, 뒤에는 창고고요. 아까 여기는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네요. 요 에어컨도 달았다가 나 지금 철거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거실은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조그마한 베란다가 되겠네요. 사실은 베란다 겸 신발장. 요가 방이 또 큰 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옷장 겸 이렇게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네요. 붙박이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문을 열면 한번 붙박이 안방에서 이렇게 밖으로 보는 조망인데요. 안방 문을 이렇게 열고 보면은 이렇게 조망이 되는 곳이네요. 한옥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이 풍경은 이렇고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이런 용도로 되어 있네요. 조용하게 이 산수 좋은 곳에서 사실 분은 눈여겨보셨다가, 지금 경매 일이 조금 임박한데요. 꼭 생각 있으신 분은 부지런히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바로 입찰에 응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진주지방법원에서 지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문을 오리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봤네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름의 샘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원위치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전개이고요, 역시.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나요? 여기는 무슨 화분 같은 걸 놀라고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베란다 공간. 지금 앞쪽은, 이게 재질이, 칼라 강판이네요. 앞에는 요 처마 쪽에 이렇게 달아내 놓은 부분은 칼라 강판이고, 위에는 기와고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해서 주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앞쪽에서 바라다본 풍경이 되겠네요. 주변이 모두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건지에서 바라다 본 앞 전경이네요. 멀리 경호강도 보이고요. 아주 풍경은 상당히 좋은 곳이네요.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공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있어도 산 너머 있기 때문에 여기 물건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도 개항도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개항로에서 보면 요 부분이 제시외의 건물인데, 지금 토지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 개항도로는 실제 측량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토지 개항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계량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시외 건물들이 전부 다 토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위성사진 계량도로 봤을 때는 제시외 건물이 경계에 물려 있는 상황이고, 계량도로 확인을 했을 때는 여기 제시외 건물이 토지 경계선 안쪽에 있는 걸로 보이니까 정확한 측량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측량을 하셔야만이 요 진입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네요. 본건은 물건 번호 1번이 되겠고요. 요 1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792번 물건 1번이 되겠고요. 입찰 주소지는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되겠고요. 매각 기일은 2022년 7월 7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경매 2개로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소재지를 살펴볼까요?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221-12번지가 되겠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이 되겠네요. 토지 면적이 216.5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제시외 건물 포함해 가지고 52.74평이 되네요.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정가를 살펴볼까요? 감정가가 1차에는 2억 4,450만 8,920원에 감정가가 잡혔고요. 최저가 현재 51%에 잡혀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대에 잡혀 있네요. 보증금은 10%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매각 기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1차, 2차, 3차가 다 유찰이 되고요. 이번에 7월 7일 4차가 진행이 됩니다. 1억 1200만 원대에 잡혀 있네요. 이번에는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탄리 221-12번지고요. 용도와 토지 이용 계획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데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죠. 이미 대지로 다 바뀐 다음이니까요. 다음은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주택만은 22.22평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시외 건물은 참고해 주시고요. 목조, 칼라강판 등 지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제시외 건물 쪽에 보시면은 밑에 이 법당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당으로 사용했던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을 확인해 보면은 본건 건물에 부착된 태권은 해당 건물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임차인 현황인데요. 현재 임차인이 두 명이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주거용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요. 전입일자는 2019년 8월 26일 날 전입이 됐고요.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배당 요구는 해 놓으셨네요.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요.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한 분은 주거용이고요. 전입일자는 2020년 3월 6일이고요.
확정일자 미상입니다. 배당요구 없고요. 보증금 없습니다. 대항력 없고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임차 임맹수가 2명이고요. 임차 보증금은 3천만 원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본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고요. 한 분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항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건물 등기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날 소유권 보전이 됐고요. 근저당은 2013년 6월 26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 기준이 되죠. 밑으로는 다 소멸이 되고요. 이번에는 토지 등기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4일이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근저당은 2013년 6월 26일 날 됐고요. 지금 말소 기준이 되죠.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산청 쪽에 임장을 나와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한옥이 감정가가 2억 4천만 원에서 거의 50%대 절반 가격에 지금 나와 있네요. 1억 2천만 원대에 나와 있는데요. 한옥을 좋아하시고 또 한옥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은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셨다가 입찰을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지 평수도 적지 않고 뭐 조망도 상당히 좋네요. 앞에 근데 향은 서향입니다. 향은 이쪽에 서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경호강도 조망이 되고 아주 풍경은 좋은 곳이네요. 드론과 현장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마음에 드신 분이 있으면 조금 서둘러 가시고 한번 입찰을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또 권리 분석은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노르머신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